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욥という意味には 神に 愛された 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많은 또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될 건데요.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これから多くの宣教師の方々は宣教大会に参加されるけれども一つ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작할 때 또 기도 시작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신도가 예배를 始める 때, 기도할 때 知っておくことが あります. 그럼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ず 覚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니엘 10章10節から20節までで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들으셨다. 私たちが神の御前にひざまずいて祈ろうとしている瞬間からすでに神様はな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렇게 돼 있어요. そうなっております。 이미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무릎은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세니 아나타가 神様の御前にひれ伏すその瞬間も神様によって備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응답을 하신데 내게 와서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答えが 来て 自分に 成就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その際には間違いなく主の御使いたちが使わされなされます。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のように 성경이 기록されています.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반드시 방해꾼이 생기겠죠. 미스카이たちが 答えを 持っ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 必ずそこには 妨害するものが います. 이 사탄이 여러분 기도를 응답 못 받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このサタンは 皆さんが 答えられないように 妨げます. 예, 표현하기로는 바사군이라 그랬어요. それは隔たり者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이제 기도를 딱 방해하는 거지. こうして祈りを妨害します。 그런데 여러분이 대부분 이때 다 포기를 한다. ほとんどの人はこういう時に諦めてしまいます。 그래 또 딴 기도 또 시작합니다. 응답 오기 전에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해서. 他の祈りをしだします。 答えが 来る 前に また諦めて。 예,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네게 응답하러 왔다. 하나님은 미카엘という 대시초를送って 지금 あなたを助けようとする.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このように 성경에 기록されて います.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もう一箇所 見て みましょう.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목시록 8장 3から 5절 です.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전부 보좌의 상달이 된다. 皆さんが祈っている際に、その祈っているすべてが御座に持たれます。 여러분 나중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보면 얼마나 기도 과학인 줄 알게 됩니다. 보좌에 다 상달했네. 後に皆さんがすべて答えられますとよくわかる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が祈っているもの全部御座に送られます。 예, 불신은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내 동기 가지지 말고 그냥 기도만 계속하면 보좌에다. 不信仰もせず動機も持たずただただ祈りに専念すればすべてが御座に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예, 더 빠른 기도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 충만한 기도 없어 그게 제일 빨라요. もっと早い祈りはこれくださいあれくださいではなくただ聖霊に満たされてくださいという祈りがもっと早いです。 어머, 이봐 여기를 건강하게 저기를 건강하게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몸이 그냥 힘이 있으면 저도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당이 그릇이 딱 있어. これを健康に、あれを健康ではなく、体にも力ある、すべての病気に勝てるように、まず器を用意します。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향이 되어 가지고 그릇에다가 탁 당긴다. 우리たちが 그리스도의 미나によって 祈る時にすべて御座の器に込められます。 이 그릇에 담기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하는 심부름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시켜서 다 한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모르는 거요. 자, 응답이 연결되는 것이다. こうして祈りを持って器に持っていくすべての御使いの活動によって答えられていきます。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이게 훈련 받을 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훈련 받을 때, このような 축복을 계속 味わい続けながら 훈련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하루 종일 드릴 때야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요 예배드려야 돼요. 週日礼拝を一日中捧げる時にもこのような祝福を味わいながら礼拝を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나는 상당 사실요, 상 주일날 여러분 만나 보는 거 없으면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네, 実は今の私の立場として、就職でなければ皆さんに直接会うチャンス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시간 줄일밖에 없잖아요. 네, ですから皆さんにこうして会えるのは終日1日しかありません。 네,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늘 볼 수 있다면 주일날에는 일체 그런 거 없이 기도만 계속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네, そうでなければ毎日会うことができるならば普通にずっと祈ってい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그래서 내가 비서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 そこで私は秘書たちにお願いしたことがあります。 내하고 면담한 사람들은 사진 다 해가지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다 하고 이래 다 해서 이 앨범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예, 今まで私と商談した人々一人一人を全部記録し写真を撮ってアルバムにしてください。 내가 보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私はそのアルバム見ながら祈ろうと思います。 또 우리 서울에 가면 장로님들 면담 글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줍니다. 그걸 보고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요. 소시대 서로의 호님과 조로의 方々に 아우타비니 소리 알바미시대 미나가라 이노테오리마스. 여러분이 예배들을 올 때마다 그냥 예배들을 오면 안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라. 미나상가 레이하니 크루 도키니 타다타니 키토에 키마센 고도의 호도노 오에나르 슈쿠크가 노조마레마스. 여러분이 합숙을 받는다 혹은 뭐 집회를 참석한다 이렇게 할 때 이 기도의 축복 속에 탁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한 가지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가식을 이끄 때도, 주간에 구할 때도, 고도의한 축복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한つ 하나의 미아타라케가 体験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예, 분명히 이래 담겨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말씀부터 예배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일어날 응답을 나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今日私たちは週末礼拝で祝福受けますが、そこでは1週間の私たちの受けるべき答えであります. 자, 여론 중에 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섞여 올 때가 있어요. こんな中で答えだけでなく苦しみが混じってくる時があります。 자, 요거를 알면 요걸도 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마이노 1번 2번을 知れば この苦難に対する解釈も異なります。 이 욥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얼굴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욥의 경우는 굉장히 큰 고난에 있던 사람인데,けれども, 이 해석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고난을요 사단이 다 이렇게 그 1장 6절을 보면 이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그 고난을 자꾸 주려고 하면 사단은. 예, 교노 1절 6절을 보면서 とにかく 사단은 욥에 대해서 고꾸로미오도 고난을 아타요토시마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고난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 다른 거거든요. しかしサタンが与えられる苦難と神様から与えられる苦難は異なります。 자,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드렸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나기 바랍니다. こういった祝福を知った上で一日中礼拝の祝福に預かりますと皆さんの全ての患いが治されます。 여러분 오늘 진짜 이 걸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사업처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자가 되어 온다. 本当に皆さんがこのような祝福の中で礼拝を捧げますと今この瞬間皆さんの事業の現場に祝福が望まれます。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本当に信じていただきたい. 장로님들은 주일날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딴 때 이러면 시간 없어요. 주일만이라도 말씀 탁 하루 종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여러분 사업처에 정확하게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예, 조로の方々は忙しいために時間がありません。ですから今日一日だけでもこのような祝福にあたりますと間違いなく御使いたちが使わされ祝福が望まれます。 만약입니다. 모시모노 것도. 만약 여러분이 찬송할 때요, 찬송 속으로 기도하고 장로님이 강단을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설교 들으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진짜 이어서 동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このような 礼拝の 時に 賛美の 中に スーッと 入り 大祈りも 同じく スーッと 入って 御言葉を 受ければ 1週間の 中で その通りの 答えが 来るはずです. 예, 이 기중하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요. 예배 다 놓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졸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리고 겨우 일부 예배 겨우 드리고 도망가고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こんなに貴重な時間を分からず一部礼拝を捧げてすぐ逃げていけたり他のことを考えたりしてこうしたらその後はどうなるでしょうか? 자, 이 축복을 욥은 평소 때 계속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このような祝福を욥の場合は普段から続けて味わっていました. 그런 중에 욥에게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들어닥친 거예요. そんな中でヨブは何の過ちも犯していないのに意味知らなく苦難が来てしまいました。 고난도 어느 정도 와야지 너무 큰 고난이었어. 苦難も 普通の苦難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여러분이 큰 고난이 오면 큰 그릇을 준비해라. もし大きな苦難が来てしまいましたら皆さんも大きな器を用意すればよいのです。 큰 고난이 왔을 때는 자,
작은 축복을 준비하면 안 돼요. 큰 축복을 준비해라. 오기나 근난이 앞에 시마이마스라 작은 우수와では 이케마센. 오키쿠 우수와 용의시도라. 그렇죠. 홍수가 나면 큰 댐을 준비해야지. 큰 고난이 왔다 이럴 때는 각오를 크게 딱 하고 축복을 준비해라. 예를 들어 홍수가 왔다 때는 큰 담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큰 고난이 왔다 때는 そうやって 각오를 해 整えて ください. 이게는요. 이 마귀가 와서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욥이 막 축복 다 했는데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예,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아나타와 これほど 축복されてるから 多分 고난이 왔다 多分 하나님의 것을 信じていないと. 이 사람들요. 어려움 좀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요. 예, 다분 고노이트는 그리심을 조금씩 与えれば 수고 하나님을 信じなくなるでしょ. 거기에 마귀 생각이요. 예, 고래와 악마의 시와자です. 고난을 주면요, 이 사람들은 더 잘 믿어요. 예, 고노이트의 경우는 고난이 아래바로도 모토 신고.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 소래가 악욕です. 이 마귀가요, 마귀는 언제든 지인데 속고 남에게 속이 보랍니다. 예, 악마는 이스모 자신데 자신의 것을 담아살게 되십니다. 예, 이성우 얘가 아파봐 안 믿어. 이런 아픔은 콜로 끓이면서 더 믿어붙네. 이성 권상 고노이트와 병이나더라도 다분 신지나이데모 모토모토 신지고이마스. 그걸 지금 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 소래요. 이마는 요부기쇼 믿고. 하나님 보세요. 저거요. 복 많이 줬잖아. 지금 복 안 주면 안 믿어요. 이마마네 아나타니 아노이트니 축복 탁상하게てるから 모시 축복 사례나까 절대 신지나くなるでしょ. 저게 말이야. 돈도 많고 건강하니까 그렇지. 저거 돈도 없고 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아노이트와 이마 오카네 마테 긴코다から 이이けれど 모시 오카네가 나쁘나 절대 카미사마 신지나くなりません. 그렇지 않습니다. 시카시 そうではありません. 자. 이 욥이요 일단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먼저 욥의 재산이 전부 奪われてしまいました. 힘든 일이죠. とても大変なことです. 분명히 힘든 일. 間違いなくそうです. 그 두 번째 뭡니까? そして2つ目です. 재물 없어진까지는 좋은데 자녀들이 문제가 財物가 なくなったのは まだいいんですけど 子供までも 全部 死んでしまいました. 자녀들이 문제 온 것만도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예, 子供が 単なる 問題ではありません. 全部 死んでしまったのです. 그러다가 이제는 그거로 끝나면 됐는데 드디어 욥에게 건강 문제 와서 질병이 찾아간 거예요. 예, そして욥には 건강의 문제가 돼 병이 なってしまいました. 어렵죠? 大変です. 이때 사람들이 와서 막 하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この時に人からの慰めを受けるけれども本当の慰めにはなりません. 심지어 가족들 다 죽고 없는데 마누라 하나만 돼 그것도 위로가 안 돼 하는 소리가. 예, 마시대 가족 전부 나くなってしまって 妻 1人しか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 それも慰めにはなりません. 이렇게 인간에게는 고난이 팍 올 수 있습니다. 예, こうして人間にはこのような苦難が来る場合があります. 고난을 주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줄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苦難が 与えられたら 神の 民が 崩れるかと思いきや そうではなく 絶対に 崩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아니, 믿음 없다가 어려움 오면 기도 더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고가 나이 모노데모 고이타 쿠난가 아따라 모토모토 이노르 요니 아리마스. 소레가 카미노 타미데스. 예, 사단은 그걸 모르고요. 뭐 이번에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 참배하는 막 잡아가잖아요. 예, 사탄은 そんなこと 一切 わかりません. 昔 일본은 그 진자 참배를 사살られて 捕まえられて 連れられました. 이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예, しかし とっても 一生懸命 祈ります. 근데 장로교는 가면 졸고 있어. 대부 장로화의 교회では 미나 이네무리します. 근데 열심히 기도한 여호들 불러가지고 몇대 때리니까 항복해 버려. 근데 일생겸에 이노테르 히토타치 스카마에데키데 스코시 우타타라 우치마시타라 뭐 수구 고혹시마시타. 그 역사 정거잖아. 장로교 막 졸고 가서 때릴 때만 잠깨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데요. 장로화의 장로가 그때에 메자메테 항복시마시타. 이게 뭔 말이야? 졸어도 못 말립니다. 그 다레모 토메르고도 되기마센. 그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건요 여러분 괜히 걱정하지. 극한 상황 오잖아요. 성령께서도 오시기 때문에. 神の霊がうちに共におられますので 극한 状況の時にこそ打ち勝っていきます. 만약에 우리가요 죽음의 위기가 정말로 온다면요 하나님께 위에서 하늘에서 주는 용기를 불어넣죠. 혹시 私たちの目の前に死の危機がありましたらその時には 天の上からの力が与えられます.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다 힘을 주십니다. 예, それは自分勝手にでき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神様が恵みを注いでください. 자, 이때 욥의 신앙을 봅시다. 그때의 욥의 신앙을 見てみます. 욥의 이때 자기의 믿음 중에서요 소유관을 밝혔습니다. 욥의 신앙의 우치 먼저 소유관이 見られます. 일단 20절에 옷을 찢고 머리에 땅에 댔다.
먼저 20절에는 우아기요 히키사키 아타마오 히레우시마시다. 뭔 말입니까? 무슨 의미でしょう?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아기요 히키사쿠 세츠나루 오모이요 모테 이노리마시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こうなっています. 하나님 내가 올 때 돈 가져온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맞죠? 소ですね.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돈 1억씩 가지고 나옵니까? 하하노 타이카라 우마레루 토키니 1억을 모테 키마스카? 갈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갑니다. 소시테 사테 이쿠 토키니모 나니모 나이 테브라데 이키마스.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입니다. 슈와 아타에 슈와 도라레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슈노 미나와 호베기 카나. 한자로 말하자면 공수래 공수라는 거예요. 간지대 이마스토 테브라데 우마레 테브라데 시누 というこ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다. 테브라데 키테 테브라데 가이르. 이게 21절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とても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22절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22절에 このような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원망치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このような 것에 죄를 犯すことのできないように 힘을 주옵소서. 대단합니다. とても大切です.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돼요. 혹시 여러분이 このような 신고를 갖고 있으면 どんな 苦しみにも 打ち勝てます. 자,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네가 뭔 죄를 지키라 그런 병이 걸리냐. 그거 뭐 회개하라 어쩌라 막 한다고 해주는 말이 전부 충격받아요. 그래서 유지인たちが 来て 慰めながら 言ってるけれども これ 전부 本当 慰めには なりません. 여러분 암 걸리가 죽게 하는 사람이 제일 슬플 때 이야기해요. 언제 제일 슬프냐? 例えば 간의 환자가 와즈라테る 時に 가장 悲しい 時가 あるそうです. 언제 제일 슬프냐면요. 간호사 올 때나 의사 올 때가 아니에요. 가장 悲しい 時は 간호사 의사가 来る 時ではあ りません. 친한 사람 왔을 때. とっても 親しく している 人が 来た 時です. 제일 슬퍼대요. 가장 悲しい そうです. 아, 저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죽어야 되느냐. 아, 아나타와 건강하노니 私は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 위로가 안 돼요. 전혀 나그사메 になりません. 그렇잖아요. そうです. 여러분, 아, 가까운 친구가 암이 걸려 죽게 되는데 여러분 우가 가지고 가서 뭐 가서 얘기해 주고 온다. 위로가 잘 안 돼요. 例えば 친구가 병원에 간이 났ていて その時に 皆さん 오미와 行くけれども それは本当の 나그사메 にはなりません. 친구들이 와 가지고 막 뭐 얘기하는데 그때에 요비 밝힌 내세관입니다. 유진이 와서 이러저러 나그사메테 클 모노노 시카시 요부와 고백합니다. 자신의 라이세관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 가다리마시다. 19장 23절 집에 가서 읽어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이에니 가이드 연대 いただきたいです. 나의 일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私の 고토가 기록されて 얼마나 확신이 든지요. 내 일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書き物に 기록されて 欲しい. 철판에다가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스의 筆でも 기자마れて. 철판에 기록하면 안 없어지잖아요. 기자마れますと 전혀 なくなりませんので. 나입니다. 연에다가 기록했으면 좋겠다. 今度は 나말이です. 나말이にも 刻み込まれた. 돌에다가 기록했으면 좋겠다. 今度は 岩に 刻み欲しい.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こうして 기록されて いただきたい. 이렇게 요비 말하겠습니다. このように 요비와 告白します. 그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そして このように 言います.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시게 될 것이다. 私の 知っている 限り 私の 아가나오 方は 지리노 위에 立っておられる.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막토니 이키토라레르 카미사마 소노 미아타케 와다시와 신지테이루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장 26절에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19장 26절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병든 몸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와다시가 혼토니 카미사마니 아우 토키니와 고노 니쿠와 하기토라레 소토데 肉から 하나님이 아웃. 내세관입니다. 라이세관です.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유리되 있ませんでした. 이러니까 이 마귀가 시비를 걸 수가 없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노데 코노 악마가 どんなに 試みようとしても 騙されません. 여러분 이번 훈련에 오늘 집회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今回の合宿や集会、そしてすべての集会の中で神様の大いなる計画がなされますように。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私たちの目標ではなく神の時刻表が成し遂げられます。 예, 그거 아는 사람 이렇게 돼요. 예, そんなこれを知っておられる方は必ずこうなります。 세 번째입니다. 3番目です。 이 욥이 자기의 하나님 믿는 신관을 밝혔습니다. 今度は 욥은 자신의 신이대로 신관について 打ち明けます。 분명히 밝혔습니다. 23절 10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23절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神は私の行く道を知っておられて私を調べられる私は金のように出てくる。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켜서는 진짜 금처럼 나오게 만들 것이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금 그거 만들어내는데 블록인데 천도라네요. 천도. 私もよくわかりませんけれどその金を溶けるその火の温度が1000度以上あるそうです。 천도를 녹여가지고 금을요 99.9%만. その鮮度の温度で金を溶けさせて純金99.9%にするそうです。 이 천도를 가지고 속도 열을 가한대요. この鮮度の中ずっと熱を加えるそうです。 99.99로 만들어요. そして 99.99まで 계속 열 가해가지고 99.99 그거가 지금 다섯 개. そして熱をもっともっと加えて 99.9999と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열 가해가지고 두 번 더 한대요. そして そこでさらにまた2回熱を加えます。 요걸 보고 순금이라고 합니다. これを指して純金だと言います。 하나님은 진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이 열을 계속 가다 여러분의 고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로 만듭니다神様は皆さんのことを幕との金とされるために苦難を与えるように見えてもそれは鍛えられている最中なので。 23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3장 11절에 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私の足は神の歩みに付き従い神の道にそれなかった。 이 말은 내 걸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 つまり私の歩みがどこにあるか神様はよく知っ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恐れる必要ありません。 이 자기 걸음을 얘기했습니다. 自分の足について語りました。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皆さん恐れる必要一切ありません。 どこにいても皆さんのことよく知っておられます。 23장 12절에 이런 말했어요. 23章12節です。 내가 그의 입술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억했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私は神の唇の命よりも 도덕시ている 食べている食べ物よりも貴重に持っていたのが神の御言葉だったのです。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 맛있다. 食べ物は美味しいですしかし神の御言葉の方がもっと甘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나는 그게 더 귀하다. 私にはそちらの方がもっと貴重だから。 예, 여기 보니까 음식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더 맛있다는 거로 더 귀하다. 예, ここでは食べ物に対して表現を美味しいではなく貴重であったと 13절 이렇게 말했어요. 13절です.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행할 것이다. 미국으로와 히토스를 타면이 다레모 히르가이스코도와 되기나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느냐. 다레가 카미노 미국으로 히르가이스코도와 되기를 되시오가. 그러면서 14절 이런 말했잖아요. 14절です.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神は私について定めたことをすべて成し遂げられて、このようなことは多くあるということです。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완전히 사단 세력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완전히 사탄의 시와자를 우측다기만.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은 揺れるからです.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를 나게 됩니다. 揺れないだけで必ず見当たる気が起こされます. 여러분 교회 시작이 이제 3년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큰 역사를 나버려요. 교회를 개척해서 3년간 揺れないだけで必ずその後見当たる.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조금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악물이 머리 나쁜 사람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학생의 경우 배경을 때에 유례나이 だけで 必ず 하나님께 できる요 やります. 지금도 안 늦어요. 렘넌트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요. 딱 지금 정신 차리면 얼마 안 가서 넘어서 버려요. 이마데모 오속가리마센. 이마노 렘넌트가 이마 ここで 기호 시까리 담아테와 必ず나사레마스. 흔들리지만요. 유례를 것도가 나케레바.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何がそんなに恐れ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か?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これがヨブの信仰です. 그랬더니 욥이 복을 받았는데 욥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두 배로 응답을 받았어요. その後 욥은 축복을 預かるんですけれども 今までの 2倍に 勝ります. 두 배로 응답을 받았어요. 2倍の 答えに 預かります. 그렇죠. 읽어 보니까. 読んでみると 分かります. 아, 고난을 참았더니 두 배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자, 고난을 감안했다から 하나님께서 2배의 答えが 있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そういった 의미では ありません. 아, 그럼 우리가 두 배로 응답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たちは 2배의 축복을 味わう ために 고난을 감안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다가 두 배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与えた 後 2배의 축복을 される 方でしょうか? 그 말도 되지만 그 말 아닙니다. 아, そういったこともあ るんですけれども その 의미では ありません.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つまり 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약의 타미가 계약 사이 니기되려면 절대로 허로비를 것도 ない ということです. 그게 42장 10절에 17절이에요. 그게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 66권의 교훈. 성경 66권의 교훈. 누가 일어나도 족장 없앨 수가 없다. 나래가 없대기때문에 그 족장을 낙수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애굽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도 없앨 수가 없다. 이집트도 페리스도 공격시키기때문에 그 족장을 낙수할 수가 없다. 아수르 바벨론 다 일어나도 없앨 수가 없다. 아시리아 바벨론 스베트 억살에때문에 그 족장을 도배할 수가 없다. 저 요한 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아무리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아노 목시록마다 오아리마다 어떤 것도 시키기때문에 낙수할 수가 없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래나이だけで 요인요です. 특히 렘넌트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렘넌트와 유래나이데 이타다카이. 마음은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 능력 누리고 있으면 응답 와요. 何を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유래ずに この 力さえ 아주 뭐 무식한 사람들 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무신한 때는 고토바 키카나이데 그사이. 하나님의 미코토바를 신데 여러분이 맡대려면 반드시 기가 클 ということです. 아무리 강한 자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너무나니 強い 모드でも 하나님의 밑에から 여러분을 離す ことはできません.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 읽고 뭐라고 말했냐? 다섯 가지 말인 중에 마지막에 성도는 절대로 뺏어갈 자가 없다. 칼빈という 신학자와 聖書の最後に 절대 칼의 타이밍은 誰にも 奪われない 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祈っていただきたいです.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욥이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회개했어요. 욥은 これほどに 祝福されたのにも 関わらず 悔い改めました. 욥의 회개는 좀 다릅니다. 욥의 회개는 우리는 지금 언제 회개합니까? 남 욕해놓고 속상해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人の悪口を言った後ごめんなさいと. 그것도 회개입니다. それも 悔い改めです. 욥의 회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悔い改めは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욥이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회개했냐? 욥은 자신의 우아기를 히키사키 히자마스키 난토 고백했다でしょうか?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かつて神を耳で聞いていたけれども今は目であなたを見ています. 회개하면서 그랬더라. 悔い改めながら 告白しました. 이 옷을 찢고 무릎 꿇고 죄를 둘러서 회개할 때 뭐라고 했냐?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아기를 히키사키나가라 히레우시테 神様のことを耳で聞いていたけれども今は目で見ております. 그 기도를 했어요. その祈りをされました. 자, 여러분이 이제는 메시지를 듣고 갈 때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持って 帰ってくる時には必ずこの世の中で体験することがあります. 처음에 읽었지만은 언제든지 말씀 듣고 난 뒤에는 뭐가 계속돼야 되느냐? 결론은 このような 부분 持って 一節の言葉を聞いてから必ず来ること. 하나님의 힘이 계속돼야 돼요. 神の与えられる力が続くべきです.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この苦難は神の計画を超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사탄も 하나님의 力には 超えることできません.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욥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금부터 계속 얻는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라. 또이것도 여러분이 타다다니 가야 이끄노데나쿠데 욥의 그 신앙을 持って 하나님께서 아타레를 힘을 持って 続いていく ということです.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나가면서 여러분의 산업의 건강의 현장의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코토바를 니기리 수수케테 이마스토 여러분의 현장 직교의 나카에 즈토 이야시가 수수쿠 ということです. 이제는 어떤 기도가 계속돼야 되느냐. 그리고 今度はどういう祈りが続くべき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요겁니다. 그래です. 이러면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니까요. 또이것도와 예배의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고이것도 되기나 사람들이 많고 있습.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그 어른이 말이요. 선교사님이 이거 훈련 받으러 왔다가 라면 안 난다고 삐져 갔어요. 예, 막 소이타 이유로 ですね. 아는 선교사가 도시에 오이 있는데요. 그 카프라멘이 되てこない ということで 도중에 가이트 しまいました. 그 또 어떤 사람도 우리 간사 또 인상사 인상이 좀 들어 봐. 인상 쓴다고 시험 들어 가지고 또 그래요. またある人はこの事務員の方が親切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書いてしまいました。 여러분 올 때 이 축복을 벌써 안고 오면요 다릅니다. 来る前からこの序論の祝福を持ってきますと違います。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そして終日の礼拝の後はこのような祝福を持って帰っていきます。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이기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힘 딱 가지고 비밀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それでこそ皆さんはこのような力を持ってこの奥義の中で彼らを変えることができ生かすことができます。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니 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운데 속지만 않아도 흔들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야이때みたらこの世の中は甘くないな騙されなけないでいいのです。 그러면 응답 따고 와요. そうしますと必ず答えが来ます。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주가 요셉을 ために.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가 요셉과 동원이 오라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주가 다윗의 ために.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 증거가 다 오게 됩니다. 神様が 働かれる 証拠が 必ず 来ます. 이 축복을 전국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옆에 얘기했어요. 여섯 동안 응답을 확인하세요. 여섯 동안 치유를 받으세요. 예, 새 힘을 얻으세요. 이게 여러분을 갖고 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옵소서.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응답을 확인하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